Hello,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July 20th is a crazy day in Stayville, and one of the best parts are vocal. Racha decided to livestream on YouTube. Before we get into the video, feel free to check out the description and visit my Ko-fi. Any contribution is highly appreciated. Thank you in advance. Anyways, if you need a recap or a summary. 하이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Dad. You're dad? I'm dad. No, you're my bro. 리노쿤 왜? 커플 신발 얘기 좀 해봐. 네가 하세요. 나 이미 했어. 그럼 됐지 뭐. 얘기 좀 해봐. 뭘 얘기해? 왜 챙겨왔는지. 아? 왜 챙겨왔는지. 아, 승민짱이 네. 챙겨오자 해가지고 챙겨왔습니다. 저 챙겨오자고 한 적 없어요. 아니 난 먼저 챙겼어. 솔직히 내가 먼저 챙겼어. 제가 먼저 샀어요. 네가 먼저 샀는데 내가 먼저 챙겼잖아. 여기서 신으려고. 나 챙기려고 했어. 근데? 그래서 야, 그렇게 또 이렇게 싸운다고. 야, 내가 먼저 태어났어. 그거랑 신발이랑 연관 없지? 아니? 연관이 없지. 내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태어났어, 그럼. 리노 형이랑 커플 신발. 아, 올렸어, 그거? 올렸어. 아까 이인이가 찍어줬어. 제가 먼저 샀어요. 그 영케이 형님이랑 특 챌린지 찍을 때도 그 신발 신고 있었는데 리노 형이 어느샌가 따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번 파리 때. 파리 짐 살 때. 형, 커플 신발 챙겼어? 이러니까 아 당연하지 여러분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곽안주가 엄청 친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숙소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아니 난 먼저 챙겼어. 솔직히 내가 먼저 챙겼어. 제가 먼저 샀어요. 야 내가 먼저 태어났어. 그거랑 신발이랑 연관없지. 어딨잖아.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밝은 햇빛을 받으면 일어났구나. 나 너무 어두운데? 괜찮아. 불안한 거 켜볼까? 오 쉣! 안녕하세요. 강쿤! 강쿤? 어? 나랑 커플 티셔츠네? 또? 아 오늘은 아니고 어 연어회 입고 누구 이동? 연어회 입고 ABCDEFG I love you 맛있어. 하이 Sa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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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star? 그거 뭔지 알아? 뭐야? 아침에요. 아 아침에 아, 정확하게 9시에 9시에 INE 전날 밤에 9시에 조식 먹고 아 그니까 나도 아니, 10시에 난, 운동하러 가자. 난 단 단톡방 얘기했잖아. 네 단톡방 얘기. 너 내 나랑 구두로도 얘기했어. 맞아. 9시에 가고 9시에 조식 먹으러 갔다 10시 헬스장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8시 한 45분쯤에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카톡을 봤습니다. 근데 와. 8시 반에 리노 형이 배고프다고 네, 막 유튜브 하자는 거예요. 8시 반에서 창빈이 형도 어, 그래 지금 나갈게 이런 아이엔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8시 반에 그래서 아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아니야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다 하자. 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서 나는 8시 45분쯤에 일어나서 어. 뭐야 아이엔 9시에 가자며 이 사기꾼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엔이가 전화가 왔나? 아무튼 뭐 빨리 내려오래요. 저는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9시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먼저 내려가요. 먼저 말도 없이 내려가 놓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먼저 내려갔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변명을 하더라고. 아, 서창빈이 그냥 승민이 버리고 가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또 창빈이한테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오는 줄도 몰랐대요. 근데 얘 말로는 승민이 버리고 가자 했대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해명 타임도 이제 필요하다. 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타임. 8시 반에 일어났어. 네. 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는 거야. 창빈이 형이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야.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승민이 형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러길래 야 버려. 어? 아니 승민이 형 데리고 가야 돼. 버려. 이러면서 그냥 간 거야 나는. 근데 누가 스테이 생각엔 누가 더 나쁜 사람? 그래서 내가 복수해줬잖아. 창빈이 형 헬스장 안 데리고 갔잖아.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스테이의 그 생각이 조금. 그래, 승민 씨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8시 45분쯤에 일어났던 거 같아요. 진짜 일어났다. 우리 8시 반에 일어났어. 리노 형이랑 나랑 창빈이 형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 번도 데뷔하고 한 번도 동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승민이가 나빴네. 제가 아니야. 나빠요. 솔직히 밥 먹으러 가는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가 왜 늦게 일어나요? 창빈이가 범인이네. 아니 근데 그 창빈이 형도 잘못을 했어요. 창빈이 형도 거짓말쟁이의 멤버 동생을 버리는 나쁜 형인데 일단은 저는 제일 나쁜 사람 아이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9시에 가자고 해놓고 8시 40분쯤에 형들의 그 의견 제시에 사탕 발림 아주 낼름 그냥 여기 없는 창빈이가 잘못한 걸로 하자. 저는 그래서 아기 빵이 잘못이 없다고요? 다 나쁜 사람들이네. 스테이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늦게 나왔네. 창빈이가 나쁨. 정인이는 착해서 거절 못하니까.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카톡 보면서 이건 뭐지? 낼름 그냥 오키 하고 나간대. 나한테 카톡 한 번이 없어. 먼저 갈게 이 말도 없어. 아니 자고 있을까봐 뭐 깨우고 어떤 그러긴 했어. 근데 꿈꾸고 있다 했다. 김승민 뒤끝 오진다. 와 너무해. 아 근데 아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거 맞아? 어 김승민 뒤끝 오진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댓글 김님 읽어. 지성아. 지성 아아 분이었어. 아 지성 아아 분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승민한테. 야 김승민 너 형이잖아 용서해. 그냥 뒤에 있는 지성이가 나쁘다고 하자. 네, 내가 나쁘다고 해라. 내가 나쁘다고 해라 그냥. 아 잘못했어요. 최대 피해자 김승민. 아기는 잘못 없어. 나쁜 사람이 없어. 정인이는 잘못이 없어. 이유는 귀여우니까 괜찮아. 그냥 화해. 아 화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스테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와 좋아. 아이엔은 사기꾼이다. 와 좋아. 서창빈은 거짓말쟁이. 와. 그리고 배신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꼭 복수하고 싶어? 난 다 괜찮아. 꼭 복수하고 싶어? 승민아 복수해. 오케이. 여기 하트 눌러드립니다. 아 저기는 아기니까 봐주자. 오케이 하트. 아니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I am speak English. Oh, hello. My name is Ian.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How old are you? 22. Who's your favorite member? 세민. No. 대신해서 한지성 볼 좀 꼬집어 주세요. 이리 와. 싫어. 와. 싫어. 나 이거 안에 들어와. 싫어. 이리 와. 싫어. 빨리 와. 나 여기. 아 진짜 꽁냥 꽁냥 되는구나. 얘나 왜 이렇게 잘 노지막인 나를 물어보고 싶어. 어? 깜짝이야. 하나 둘 셋.